1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2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절대값에 대한 값. 이거 근데 어차피 우리 뭐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형태죠. 맞지? 문제는 누가 더 위에 있냐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질만 그래프의 모양만 대충 알고 있어도 되죠. 맞지? 자, 루트 2 그래프랑 코사인 x인데요. 코사인 x는 그냥 대충 할게요. 어차피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요. 코사인 x는 이거고요. 루트 2분의 1은 이거예요. 뺐으니까 빼기로 만드는 겁니다. 더하기 돼 있으면 빼기로 해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요 지점까지는, 자,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요. 아, 이제 2분의 파이가 여기예요.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볼 필요가 없죠. 맞죠? 요 지점이 2분의 파이고, 요 지점이, 쌤이 지금 잘못 잡았지만,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나오거든요? 코사인 2분의 루트 2 되는 값은 45도니까요. 맞죠? 쌤 그래프 좀 잘못 그렸지만. 일단,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위에 있고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루트 2분의 1, 상수함수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서 풀면 되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누가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2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dx 더하기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누가 위에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이 위에 있으니까 빼기 코사인 x. 이거 적분하면 답입니다. 맞나요? 적분이야 지금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죠? 코사인은 적분하면 뭐 돼요? 사인 x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입니까? 이거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더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x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집어넣을게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 됩니다.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8분의 루트 2 파이 되죠. 0 집어넣으면 둘 다 0이니까 무시할게요. 더하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4분의 루트 2파이 되고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빼기 1 됩니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파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돼요. 됐나요? 단순 정리니까요.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났죠. 자, 요거랑 요거랑 다음에 루트 2고요. 루트 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 얘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 루트 2고 플러스 4분 루트 2니까 없어지죠.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인테그랄 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3의 루트 씌운 값에 x 곱한 거 적분하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치환 적분의 기본은 내가 어떤 놈을 치환했을 때 그 놈을 미분했는 값이 그 식의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x제곱을 치환해줘도 되는데요. 어차피 마이너스 3은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을 내가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양변에 미분해버리면 2xdx는 dt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xd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dt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적분 그대로 갑니다. 인테그랄 범위 바뀝니다.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빵 되고요. x에 2루트 3 집어넣으면 12 빼기 3이니까 9 되고요. x dx는요 2분의 1 dt가 된다 했고요. 그러면 2분의 1 dt, dt는 좀 이따 적을게요.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놈은 내가 t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루트 t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2분의 1은 그냥 빼내고요. 자, 루트 t 적분하는 거 우리 계속 시켰던 겁니다. 맞죠? 루트 t 적분하면 뭐 나와요? 3분의 2 t 루트 t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맞아요. 맞죠?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외워야죠. 자, 2분의 1 정리 잠깐 하고요. 9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1 정리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약분되네요. 요거 약분되죠. 자, 9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9 집어넣으면 이거 3. 이거 3인데 이거 약분됐고요. 그냥 남는 거 9만 남네요. 맞죠? 간단하게 나오나요? 4번입니다. 3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분의 x dx 더하기 ln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코사인 제곱분의 1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죠? 시컨트 제곱이라고 부르죠. 시컨트 제곱 x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입니다. 맞나요? 맞죠? 그럼 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은 잠깐 바꿔놓을게요. 0부터 3분의 8까지 x 시컨트 제곱 x dx 더하기 ln인데요. 자, 로다 3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분적분이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끼리의 적분이니까. 그러면 다음 함수가 미분 쪽에 들어가죠. 맞나요? 미분 라인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적분 라인 뭔데요? 시컨트 제곱 x 누구 적분하면 시컨트 제곱 돼요? 탄젠트 x죠. 맞죠? 근데 누구 적분하면 탄젠트 돼요? 그건 모르죠. 외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탄젠트 적분이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뭐 그거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차피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맞나요? 자, 정리합니다. 얘는 곱하면요 x 탄젠트 x 0부터 3분의 8까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8까지 탄젠트 x입니다. 됐나요? 어차피 요놈이 쉽잖아. 요놈이 쉽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x를 적분해 봐야 되는데, 탄젠트 x는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라 라고 나오면 치한적분 써야죠. 그것도 분모에 있는 코사인을. 그래서 코사인 x를 뭐라고 한다면, 뭐 u 라고 둔다면, 치한적분 안 썼으니까 t 라고 둘게요.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이꼴 dt가 돼요. 당연히 쌤 여기 dx dt 빠져먹었지만, 그러니까 얘를 t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dt가 된다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분의 1에 dt가 됩니까? 맞나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알고 있으면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코사인 x를 t라고 했으니까 t분의 sin x, t분의 sin x dt가 마이너스 dt니까 t분의 마이너스 1 dt가 되고, 얘 적분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는 빼놓고 ln t가 됩니까? 맞나요? 이해돼요? 자, 이제 이거 뭐 하자? 마이너스 ln 뭔데요? 탄젠트 t가 코사인이죠. 쏘리.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된다고요. 어차피 c는 적분 상수니까 그렇다 치고, 결론은 그냥 뭔데요? 탄젠트 미분하면 적분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ln 코사인 나온다 이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이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나오잖아. 됩니까? 일단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외우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정리했네 이제. 그럼 얘는요 x 탄젠트 x 빼기, 요거는 쌤 범위 잡아줘야 되죠. 근데 아까 저기는 범위 안 잡았습니다. 지금 적분 상수거든요. 쌤 적분 상수, 그게 부정적분을 풀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누구를 코사인 x를 t로 잡았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되죠. 1. 쌤 여기서 바꿔보면 헷갈리려나? 여기 1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코사인 x를 t라 했잖아. 이게 지금 0부터 3분의 8까지란 말이야. 여기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1 되고요, 3분의 8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8은 2분의 1이죠. 맞지?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1 되고, 이거 두 개 위치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좀 지울게요. 이제는 요건 지우고 정리하면 얼마 돼? 얘는 이렇게 바뀌고, 왜 이래? 이렇게 바뀌고 t분의 1 dt 됩니까? 맞지? 그럼 얘 적분하면 뭐 나온다? ln t 나온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치환했으니까요. 얘는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3분의 8 때려지면 얼마 돼요? 탄젠트 3분의 8가 얼마인데요? 탄젠트 60, 루트 3이죠.
루트 3에다가 3분의 8 곱했으니까 3분의 루트 3파이 뭐 이렇게 되고요. 0은 집어넣으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ln 2분의 1인데 더하기 ln 2분의 1 되겠죠. 그냥 뭐 하면 돼요? 이거 대입하면 앞에 거 여기 이거 대입하면요. 3분의 루트 3파이 이거 지금 바꾸면 얼마 돼? 마이너스 ln이야 이거? 맞죠? 맞지? 근데 뒤에 뭐 붙었어요? 플러스 ln이 있죠?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됩니까? 그럼 답은 3번이죠. 4번 fx는 sin 4분의 파이 x 더하기 2고 limit x분의 자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이거 정리 이것만 따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분모 x 있고요 분자는 적분하면 large fx 플러스 2 2 플러스 x 마이너스 large f입니다. 그럼 얘는 요거 따라가니까 미분계수 정리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돼요? large f'2가 되고요. 얘를 보고 우리는 그냥 f2라 부르겠죠. 됐나요? f2. 근데 f2가 얼만데요? 2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계속 갑시다 그냥. sin 2분의 파이 1이죠.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온다? 3. 얘는 끝났고요. 얘도 똑같이 그냥 적분해 볼게요. 선생님 따로따로. limit x가 2로 가는데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large fx 제곱 마이너스 large f4입니다. 됐나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원래는 바꿔야 되죠.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곱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주고 기억납니까? 뭐 그렇게 풀어야 되지만 그냥 우리 뭐 쓰자? 로피탈 분모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의 x 제곱 로피탈 쓸게요. 일단은 f'의 x 제곱하고 속미분 때문에 2x가 생기죠. 맞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얘는 f'의 4니까 그냥 f4가 되고요. 이건 4가 되네요. 4f4죠. 맞나요? 4f4는요 4 곱하기 f4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집어넣으면 sin 파이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나요? 어차피 sin 파이 0이니까 2 곱하기 4 8이죠. 문제 속에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1일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원래 풀 수 있다는 가정으로 내가 설명한 거지 이걸 원래대로 못 풀면 안 되죠. limit x가 2로 갈 때 지금 예제 문제니까 한번 해주는 겁니다. fx제곱 마이너스 f4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 원래가 x 마이너스 2였으니까 같게 해주려고 하면 다시 x 플러스 2가 필요하고 요거 정리하면 large f'4죠. 어차피 이거 요렇게 같아지니까 large f'4 곱하기 x2로 가니까 2 해서 f4 아니 4 2가 아니고 4 4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알죠? 일단은 그래서 답은 3하고 8하고 더해서 11이 답이에요.